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만덕직입니다. 오늘은 6월 10일. 지난해 11일 심은 밀을 수확하려고 하거든요. 한번 보시죠. 밀이 잘 익었습니다. 밀이 지금 알곡이 보시면은 밀이 꽉꽉 찼거든요. 저 끝은 볼인 줄 알고 다 밀이네요. 그래서 루시 사람은 올해는 보리를 심으라고 합니다. 일단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,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.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.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. 그런 나를 넌 보며 왜 그러냐고 묻네. 너 때문에 I'm you.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.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. 미소만 짓는데 I'm good. 우리 집사람과 장모님 도움으로 밀수확을 잘 마쳤습니다. 오전 중에는 밀서리 체험도 하고 맛있게 먹어봤습니다. 수확이 끝났거든요. 이 밭에는 보통 초복에 심는 팥을 좀 늦게 심는 게 팥이거든요. 그래서 대비 넣고 대왕을 디벼서 장마오기 전에 이 고랑은 팥을 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. 잘 익은 미라를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단하다는 걸 느껴집니다. 예, 오늘은 밀과 함께 또 하루를 즐겁게 보냈거든요. 밀을 잘 말려서 맛있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맛있는 수제비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I love you, 밀.